예,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 성남 FC 사건에서 증인이 466명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. 공문서까지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.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습니다. 이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아직 재판이 개시도 안 돼서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. 지금 416명의 증인이 된 것은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사건입니다. 그쪽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왜 부동의했는지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남지원 사건과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증거 부동이고 뭐고 지금 한 적도 없습니다.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십니다. 다음으로, 그러면 왜 검찰이 이런 불신을 받고 있느냐? 자, 검찰의 증거 조작을 제가 한번 쭉 소개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왼쪽에 있는 그 화면이 문서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문서고, 오른쪽은 다른 문서고, 이재명 시장이 서명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, 겉장과 속장을 합쳐가지고, 만든 영상을 가지고, 마치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면서 유도신문 해가지고 오란 답을 받아냈어요. 다음. 이것은 수사기록 목록은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2,451장의 사진을 압수하고도 단 30장만 기재했어요. 나머지 2,420장의 사진은 변호인들이 알 수가 없도록 한 겁니다. 다음. 정영학 녹취록이 왼쪽이 진실입니다. 위례 순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건 유동규가 나무구한테 한 얘기예요. 근데 조작은 어떻게 했냐면 위례 순도시란 부분을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거로 고쳤어요. 윗 어르신들이 누구냐? 바로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. 다음. 왼쪽이 진실인데 이렇게 15명이, 10명이 정도 되나 찍은 사진을 가지고, 4명만 오래내 가지고, 이거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조작을 했어요. 예. 아니, 어느 저 국힘당의 인사가. 그리고 이 검찰은 이걸 가지고 이 사진을 근거로 공선법에 기소를 했습니다. 다음. 왼쪽 사진이 진실이고, 오른쪽이 조작입니다. 4명만 딱 오래내 가지고, 유동규, 김문기 등과 친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. 다음. 검찰이 성남시 보건문서하고 도시개발문서가 같은 내용의 문서인데 하나는 외 일명, 하나는 개발본부장 파트장 이걸 가지고 외 일명이 김문기 아니냐고 물었어요. 저 파트장은 김문기 아니냐고 명백하거든요. 두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외 일명이 김문기가 아닌가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김문기 아니냐라고 물어가지고 유도신문을 했습니다. 이게 지금 오늘날 검찰의 현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검찰이 제시하는 문서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검찰이 만드는 공소장과 구속영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이루고 있냐면 민사 당사자의 준비 서면 수준으로 진행을 이루고 있어요. 재판관님들 제발 이 현실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. 새로운 게 없죠? 검사가 좀 되는데요? 아니, 이건태 의원님, 아까 뭐라 그랬죠?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? 그런데 이렇게 검찰에서 녹취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조작해서 내면 그거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? 이건 완전히 사기죠, 사기. 이렇게 하는 거는. 그러니까 법 왜곡죄 이런 걸꼭 해야 되겠어요.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거나.